미스터된다 뉴차고 이건입니다. 아 코스피가 오늘 신기록을 또 써냈습니다. 아, 하반기 3천 갑니까? 그러니까요. 3천 네. 피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는 모습 그렇죠.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전자가 네. 야, 시총 1위라면 또 이 정도의 존재감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오늘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수는 어느새 이렇게 연중 최고치 기록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희한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진짜 필수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긍정적이었고 오늘 방송 중에 나올 네. 6월 고용보고서의 피날레까지 이거죠. 오늘 다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점을 맺혀보세요.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합니다. 이정복입니다. 아니, 예. 오늘 왠지 시작할 때부터 예. 텐션감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불끈불끈합니다. 예. 시장에 그래도 조금씩 이제 활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또 우리 봐주시는 분들 좀 늘어나지 그렇지. 않을까 기대 네. 좀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대를 잔뜩 해보면서 네.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진달이는 참여하는데 뭐 자격 같은 건 없잖아요. 아,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죠. 네. 5년 내내 없었어요. 맞아요. 만들어서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연락해야 되겠습니까?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도 있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조금 전에 파란색 컵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그 옛날 동화에 산신령이 네. 게 막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나 유창호 앵커 할 줄 알았더니 안에서 좀 섭하고요. 아, 왜요? 왜요? 오늘 저기 지금 아까 어떤 분 그 채팅 한 걸 내가 봤는데 저거 어? 내가 봤을 때 좀 불길하고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 미리 더 궁금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지난번처럼 또 뭐 초성 이응 ABL 바이오 22,500원이잖아요.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야 나 뭐야? 아니 ABL 바이오 네. 지난주에 네. 초성만 주시려고 하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왜요? 그거 이번 주 날아간 거 아시죠? 아, 아 난리 났습니다. 저거 저 뭐 항상 있는 일인데. 네 저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먼저 얘기할게요. 예. 네. 오늘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 나갑니다. 어? 진짜 50년 동안 이런 얘기 못 들어요. 뭐? 단언하는데. 반세기 동안. 3,000명 만드세요. 아니 이거 카메라도 진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지각변동, 이 증권계 지각변동이 오늘 있나요? 어 멈췄어요. 내가 깎아서 네. 2,850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50년 동안 못 듣는 얘기입니다. 우와. 끝. 아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 2,850명이 달성이 되면 50년 동안 못 들을 만한 얘기를 아니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항상 이거 우주 쇼도 아니고 아니 게다가 지금 네. ABL 바이오 급등했던 종목 그렇죠? 이거를 운을 떼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아, 얘기 아닙니까? 또 거대한 무언가가 시장 얘기예요. 아, 시장 예.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약해진 거 아니죠? 아, 근데 그만큼 굉장한 정보가 뭐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보세요. 아, 뭔가 오나요? 아, 예. 실시간으로 사람들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1,000명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2,850. 그래요. 네. 2,850명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그렇죠. 기대 많이 되거든요. 자, 개미날다님 DC 좀 안 될까요? DC 한 개 2,850입니다. 와, 이제는 동접자 DC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DC, 그리고 이거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야, 명진님께서는 핸드폰 네 대로 보고 계시대요. 아, 너무 훌륭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와. 집에 휴대폰 남는 거 다 돌려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라면은 네. 아무래도 오늘 2,850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또 오늘 또 유창호 지수 다시 한번 또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빨리 종목을 때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전화 종목 상담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진단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와, 네네. 아주 총명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 저는 총기라고 얘기하려고 있었는데. 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저 SK 지주사를 갖고 있고요. 지주사. 예. 네, 비중은
10%고요. 예. 네, 매수가는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에 10%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SK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최근 아니신가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 고점 때 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그러셨구나. 조금씩 샀던 것 같아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SK 사실 기대감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주가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올라갔던 거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죠.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현금 비중이 꽤 많이 있어서 네. 한 5% 네, 이제 10% 정도는 좀 더 사고 싶어서요. 아, 주가 네,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어떤지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SK입니다. 지주사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 추가 매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처음 써봤던지 조금 난해한 주식인데 혹시 시청자님 SK 이번에 최태원 회장님 이슈 나온 건 알고 있나요? 네, 그 이슈 나오면서 좀 떨어졌어요. 네. 네. SK를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은 짧게 그냥 네. 몰라요. 저는 대충 얘기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대충이라는 말은 안 되고. 네. 저는 하이닉스 실적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자, 이게 지금 SK입니다. 시청자님들. 그러니까,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청자가 몇천 명이고 사람마다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서 그런데 이게 그날,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 시청자님 전화 왔던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그 계산기 두드려서 188,500원이 단기 매도. 그래서 이거 팔고 2차 전지를 사라고 했었죠. 여기 시청자분들 맞죠? 5월 31일 금요일 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식시장 아까 시청자 3,000명 넘기라는 거하고도 연결되고 SK가 생각보다 되게 고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SK는 뭐 096770 이거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에 비해서 보면 되게 높아요. 위치가 말 그대로 지주사니까. 근데 지금 주식 시장에는 이 SK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K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추가 매수 자리 알려 드릴 수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당장 추가 매수가 가능하죠. 대신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쏟아질 수는 있어요. 한 산 만들었고 두 산 만들었고 다시 저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튀긴 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튀더라도 여기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요점은 추가 매수 가능이고 15만 원 초반이면 괜찮고 다시 튀면 다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 정도 갔다가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간을 이게 지금 화면이 쪼개질 수 있는데 쪼개져도 그냥 갈게요.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여기서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동안에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나 다른 주식들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팔랑기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 정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본전 근처 갔을 때 기술적으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 정도 갔을 때 챙기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으로 내려온 그쪽을 권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맛보기로 요 정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SK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한 힌트까지도 같이 전해 주셨습니다. 자, 전달이 마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요. 빠르세요. 그러니까. 네.
이 설명을 알아들으셨으면 그러면은 반도체를 살 거예요? 2차 전지를 살 거예요? 제약주를 살 거예요? 만약에? 저요? 예. 질문.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를? 네. 오. 네. 아, 뚝심 있네요. 예, 네. 괜찮아요. 손해날 주식은 아닙니다. 전문가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케이. 지금 하이닉스가 SK가 최대 주주가 아니고 SK 스퀘어가 최대 주주이긴 한데,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가 SK인데, 이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SK 지주사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영향이 네. 있으나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의한 영향보다는 SK 본 그룹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SK가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좋아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SK 그룹사 리스크. 하이닉스, SK 스퀘어, SK 이쪽은 긍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영향이에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아, 뭐 말이 나오. 어디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우리 타이밍 안 맞았어요. 아, 일단 전문가한테 말씀해 주시죠. 이게 극한 직업. 내가 SK, 제가, 이종복이가 하이닉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현대전자. 나는 옛날 현대전자 출신인데, 만약에 몰랐으면은 저 시청자분이 얘기하는 거 뭔 소리 하죠. 하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잘 못하죠. 이거 극한 직업이라니까. 그러니 저런 돌발 질문 나오면 우리도 당황해요. 그렇죠. 끝! 알겠습니다. 대본에 없던 거예요. 자, 진짜 전화 진단하다 보면요. 생방송 갑자기, 이거구나. 그렇죠. 네.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저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입문 만개하시면서 고개 흔드십니다. 예. 자, 지금 첫 번째 종목부터 와 1,300명을 돌파를 하게 됐고요. 2,860명입니다. 재밌는 건 예. 방금 전화 주신 분을 아는 분이 계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채팅창에 지금 전화 중인 분 원래 중국 주식만 사서 전화로 물어보는 분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결이 예전에 좀 됐었나 보군요. 그런가 봐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첫 번째 전화 종목부터 아주 진단을 스펙타클하게 받아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예. 궁금한 거 막 물어봐도. 맞아요. 이 종목 전문가님 그냥 막 대답을 다 해버리시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괴로우실 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후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02325-8200번 홍보 한번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뭡니까? 라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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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밧이 이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삼성 SDI발 그 로봇 무인 공장. 예. 이걸 가는데 오늘 1NC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분 사셨던 가격이 높아요. 아, 그래요? 6,400원입니다. 아하. 비중 10%고, 예, 네. 지금, 전고가에서 못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전고점 갈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은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4% 주가에서 장중에 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반응이 딱 오니까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로봇이 한순간으로 또 반짝하고 끝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렌시스 오늘 좀 시세 강하게 나왔는데요. 또 계속 좀 이렇게 나와 줄까요? 아니면 지금 반짝하고 말까요? 그러니까 이죠. 나중에는 결국은 시세를 주겠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주식은 아직 급등할 만한 모양을 안 만들었고, 이렌시스가 나온 김에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면, 차라리 이렌시스가 이번에 빠질 때 애시 당초 이쪽으로다 확 밀렸었으면 아마도 더 잘 갔을 겁니다, 이거. 근데 어설프게 빠지다 마니까 어설프게 빠지다 만 상태에서 갑자기 재료가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와서 물량 소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내가 이따가 만약에 2,85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할 얘기 중에 하나하고 같은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참 각양각색 다양한데요. 각인 가죠. 그리고 삼성하고 연관돼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산 거냐? 이거 오늘 샀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은 이쪽에서 떨어질 때 샀나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산 사람이거나, 오늘 산 사람이거나, 이분은 타이밍을 잘 못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와 같은, 지금 이렌시스 같은 주식에 물린 투자자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더 이쪽으로 확 빠졌으면은 기술적으로도 모양이 만들어져서
갈 때 되게 세게 가거든요. 여기처럼 가려고 여기처럼 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주식은 맞고 이건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시 결국은 이쪽 방향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쪽 방향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을 끌고 가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샀다 아니면은 기존에 6월 21일 날 이렇게 무너질 때 샀다 그러면 이분은 좀 거시기 하고 이게 말이 C가 되는 게 사실 좋긴 좋은데 나는 사실 이거 한 5,000원대 쪽으로 밀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분 매수가가 6,400원이고 5,000원까지 밀어버리면 1,400원이면 20% 이상 손실을 맛보고 나서 움직여야지 되죠. 그죠? 이거 시청자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렌시스를 샀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날 것이고 얘가 밀린다면 나는 추가 매수 의견 과감히 드립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7,000원 넘어갈 거니까. 대신 이제 그 이후는 상황 봐가면서 시청자 봐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리는 앵커들이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익절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렌시스입니다. 네. 자, 오늘 2850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탁탁 찍힙니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격자. 지수 같은데 오늘? 네. 오, 1500까지 뚫어냈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어, 네, 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의 속도면 네. 일부 안에 오늘은 진짜 일부에 2000명대 아, 가능할 것 같아요. 감이 가능합니까? 예. 아, 좋아요. 자, 그렇게 뚫어낸 다음에 한 2200 정도 되면 2300 되면 일단 2부에 2850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우선 단기 저항이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순조롭게 여러분이 많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아니 와, 아니 지금 카렌 님인가요? 원전주 어떻게요? 하셨는데 원전주요? 너무 폭넓은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를 골라 주셔도 갑자기 좋을 것 원전주.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좀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현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건가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13만 원에 50%입니다. 13만 원에 아, 비중이 꽤 많으신데. 그러네요. 네. 50%. 자, 그러면 13만 원이면은 이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네. 추가 매수도 하셨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14만 원 5만 원 갔는데 어디 가 볼보 오다 못 팔아 가지고.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네. 나왔었던. 한 몇 달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반짝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못 파셔서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 자, 그러면 나노신소재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올라갈까요? 근데 뭐 갈진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봐야겠어요. 자, 그러면요. 네.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인 건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나노신소재입니다. 저희가 사실 몇 번 다뤘던 종목이고 그때 미리 이거 간다 해서 급등 나와서 수익 챙겼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랬죠. 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그때 수익을 못 보셔서 지금 조금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는 있는데 여기 혹시 시청자님 연세가 7학년 때십니까? 네. 이게 이제 나노신소재가 원래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도 5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볼 때는 별로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나노신소재 13만 원이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게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노신소재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게 버티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이토마토 시청자들이 다 들어도 될 주식인데 지금 상태에 만약에 이분이 13만 원 매수고 비중이 뭐 한 1,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매수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미 13만 원에 50%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님 뭐 이거 어차피
13만 원에 샀던 거고 지난번에 14, 15만 원 갔을 때도 안 파셨으니까 10만 원대 밀렸을 때도 버팅 홀딩하고 계셨던 분인 거죠? 네. 그러면 됐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세게 안 가더라도 7월달 안으로 이걸 첫 번째 주식으로 할까요? 7월달 안으로 네, 목표가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고 대신 시청자님이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는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뭐 11만원 초반이나 뭐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일단은 과감하게 7학년이시니까 지금 7월달이니까 7학년 가기 전에 7월달 안으로 아마도 한 14만원대 위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14만원 넘어서 15만원대로 가고 그럴 때 혹시 거래량을 좀 볼 줄 아십니까? 거래량이 네. 뭔지 아세요? 네. 거래량이 네. 뭔지 아세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 갈 때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가 터지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고 14만원, 15만원 갈 때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안 터질 때는 이토마토 방송을 좀 잘 보시거나 여기가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 이건 이토마토 전체가 들어도 돼요.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 순간 바로 18만 원 열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정도 얘기면 도움이 되십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노 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전장님. 네. 자, 이렇게 또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주 또 우리 이종호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아이고. 근데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그러니까요. 7학년을 맞추죠? 아니, 갑자기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그냥 막 얘기하시네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손 좀 들고 얘기해주세요. 예. 네. 그 왜 그러냐면, 예. 우리는 목소리와 예. 갖고 있는 주식 비중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사람을 오. 역추적으로, 와. 역시. 야. 역추적 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이거 뭐 보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진단을 정말 인이 바뀌게 그렇죠. 계속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야, 그래서 맞춤이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에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미스터 진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동접자 수 계속 붙고 있어. 와! 우리 하늘보라님 너무 감사해요. 1708명 네.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예. 1700이 아니 지금 30분이 안 됐거든요. 아, 너무 빠르라서 좋아요. 아, 네. 오늘 아까 이종호 전문가께서 채팅창에 제발 오지 마라 뭐 이랬거든요. 왜 초치세요? 50년 만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네.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지 마라가 안 먹힐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미 아실 분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저희는 종목 진단하러 가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궁금입니다. 네. 벌써 뭔지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요. 예. 자, CDMO 쪽에 바이넥스가 되겠는데요. 아~ 오늘 뭐 시밀러들도 그렇고 굉장히 네. 좋았고. 제약바이오 날이었어요. 우와. 야, 17%. 저런 장대 양봉 있습니까?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셨던 가격이 14,470원. 수익 우선 축하드리고요. 아, 좋네요. 14%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도 뭐 적지 않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와 중장기 대응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단기 중장기 그냥 지금 흐름이 이게 대선 흐름 미국 대선이랑 약간 좀 연관이 되어 네. 있는 것 같던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인데요. 이거 뭐 중장기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4분 남았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걸로 그냥 4분 갈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난 6월 28일 방송 열심히 하다가 이게 오늘 첫 번째 공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시청자 만들으라고 2850 얘기했죠. 내 또 트라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 때 2850 넘어서 내가 바이넥스의 마음속의 목표가를 얘기했으면 053030 코드번호도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도 내가 봤을 때 박 터졌을 거 아닙니까? 좀 아쉽죠? 진짜 아쉽습니다. 나도.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는 당연히 2만 원대 넘어가는 거겠고요. 중기 정도까지도 2만 2천 원대 정도까지는 얘기할 텐데 이거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월요일날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일주일 내내 살 기회 있었는데 좀
아쉽고 내가 어쨌든 이종복이가 첫 번째 뭐 공약하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했으면 자존심 살려줬다라고 생각했으면 대박 아니겠어요?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주식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목표가는 2만 원대 초중반이 아니다. 나머지는 2,850을 넘겨야 된다. 아니야 3,000. 자존심이 있지. 2,850으로 대신 좀 깎아드릴게요. 어쨌든 단기 2만 원에서 2만 2,500원. 중장기 이상은 천기누설. 끝. 참. 오늘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걸요. 약간 그 그냥 종목의 흐름처럼. 중간에 3천 얘기 나서 뜨끔했습니다. 갑자기 왜 2,850하다 갑자기 3천 갔다가 다시 2,850 갔다가. 그 기적의 장부가 등장하는군요. 네. 장부 색깔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저희 사무실 놀러가 보면 아무래도 빨간색 네. 컵들과 파란색 컵 그리고 빨간색 책들 막 이런 네. 것들 많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이넥스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는 요거는 2,850 정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정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스터즈단 일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동접자 수 와 1,800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00명 분들께서는 꼭 2분 뒤에 발표될 이 내용 보셔야 됩니다. 아,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 됐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셀리님, 추격 매수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가파르게 막 올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김여사님, 전문가님 센스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아, 이게 재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한다라는 건 이건 뭔가 관통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진단 종목 진단을 생방송을 한다는 게 이거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정말. 그냥 코앞에서 바로 해봐. 그러니까요. 바로 해봐 이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냥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배려가 없어요 저희가. 네. 네. 배려 없이 방송하고 있는 저희는 배려는 시청자에게만 있다. 그렇다. 자 그럼 이제 또 배려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분에 그 이게 지표 나오자마자 저희는 애매한데요. 시간 안 드리거든요. 바로 그냥 전문가께 맡기게 되는데 나왔나요 자, 전문가님? 지금 30분인데 제 컴퓨터 상에서는 아직 안 뜨거든요. 아직? 그래요. 자, 일단 지금 김강선님께서 흥미진진하옵니다.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 자, 저도 바로, 봤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게 지금 보세요. 민간 비농업이 160을 예상했는데 130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긍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취업자가 전월 비에 아, 요게 조금 거시기 한데 기준이 218이 206으로 지금 떨어져 왔죠, 여러분? 예. 요것도 200 안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와, 이거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 3천. 임금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네요. 이것까지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그래서 오늘 선반영한 거구나. 자, 그다음에 실업률이 4.1입니다. 파멜은 4만 넘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실업률은 게임이 끝났죠. 거기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가 200K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고용의 고용 이슈는 사그라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실업률, 맞죠? 예,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시장에. 이거 이상 좋을 수 없어요. 다만, 이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4.1에서 3.9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미국장의 종가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할 텐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지수가 급등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장은 2만 500을 넘어서 2만 750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맛보기를 여기까지 놓고 이 지표는 좋은 지표입니다. 네, 와 좋습니다. 이거. 고용이 너무 뜨거웠다. 네. 이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 했던 게 연준인데. 그러니까요. 고용이 식고 있습니다. 와 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일단은 코스피도 연준 최고치 기록했고, 이거 지표도 괜찮게 해석이 되고 있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분위기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어허. 미국 선물 지수 지금 나스닥이 0.3으로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반응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진단 꼼꼼하게 잘 받아보시고 50년 만에 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까지 예. 50년 만에 한번 있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아 궁금하네 진짜 아, 네, 반세기 만에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얘기 네, 부담감이 아니, 50년이라는 점점... 얘기를 좀 부각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부각시키지 마세요 그거 아까도 되게 멋있게 표정 하시면서 50년 만에 아, 왜냐하면 이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나도 좀 쫄려요 아 전문가님 잘하면이 아니라 그냥 될 것 같아요 아, 돼요 에이 진짜 자 그러면 2850을 향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아 50 아니 네. 벌써 지금 뭐 2000다 됐는데요 뭐. 아이, 뭐. 어, 아주 뭐 오늘 아주 재밌는 좋아요. 얘기가 많이 풀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이 살리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 그럼 지체 없이 또 가요 예 갑시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흥미로운 종목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유튜브 내사랑님의 종목인데요. 네. 유리기판 아시죠? 아이. 유리기판 관련주 가운데서도 사실 유리기판 흔들리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종목이 요즘에 유독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JNTC입니다. 아, 가는 게 또 가는지. JNTC 근데 매수 가격이요? 예. 3만 원입니다. 아,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3만 원에 10%.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공부해 보고 들어간 건데 잘하셨어요. 오늘 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공부한 걸까요? 걱정이 됩니다. 뭐. 아 그게 왜 그러냐면 JTC가 유독 혼자 좋았는데 이거 어제 신고가였습니다. 33,000원. 올 초 대비해서 3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낮을 때 잡으신 건 아니네요. 아 그래서 네. 오늘 장중에 이거 10%가 넘게 빠졌었으니까 굉장히 내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너무 정수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JNTC 여기서 요즘에 반도체가 한번 흔들리면 아시죠? 한번 흔들리면 거의 반토막까지 주르륵 밀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화끈해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게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네. 놓쳐버리면 이게 또 많이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올랐던 뭐 YC캠이나 뭐 필옵틱스나 몇 가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금 아직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주가 조정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빼고는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얘도 그 분위기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조보가님 JTC 33,000원까지 폭발적으로 갔다가 오늘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거 지금 어려운 시기일까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저 종목을 주실 때 이토마토 PD 종목 줄 때 코드 번호를 좀 같이 주세요. 내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JTC 찾다가 컴퓨터가 이게 HTS가 끊겼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진행자들한테 시간 좀 끌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이거를 지금 3만 원에 사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오늘 각오하고 질문을 하셨다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평범하게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JNTC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요. 27,000원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 지지하면 다시 3만 원 이상 시청자님이 산 가격 이상대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깔끔해 보이고 분위기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등의 일말의 단 1%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갈게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3만 원에 매수했으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3만 원에 매수했을 때는 뭐 내가 이거를 3만 원에 매수해서 얼마 정도 먹고 팔겠다라고 계산은 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계산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이거하고 비슷한 쪽에 있는 YC였죠? 그 저기 YC캠 YC캠인가 YC였을 거예요 아마 YC인가 YC캠 어떤 분이 매수해서 뭐 막 물어봤을 때 내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한테 그거 이번 주에 한번 후가닥 하고서 이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때 그분이 매수했을 때 내가 한침 놨거든요 따끔하게 여기까지 박살 났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박살 내더니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내가 가끔 가다가 진심으로 종목 진단해 줄 때 이게 이제 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지만
나는 성격적으로 내가 이런 걸 일반인들 눈치를 보면 나는 전문가 안 하면 안 했지 눈치 안 봐요. 이거 그냥 파시고 조금 더 빠졌을 때 한 2만 6천 원에서 2만 5천 원대 정도로 빠졌을 때 손이 나가면 요쪽 정도에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지 마라.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대신 이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정도는 3만 2천 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 덕담은 드리겠습니다. 끝! 좋아요. 네, JTC. 네. 물론 한번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긴 하지만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주식을 섣부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 교훈까지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죠. 정수리는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도 그리고, 해드려요. 예. 그리고 특히 아까 채팅장에도 나왔는데요. 예. 요즘 시장이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한번 내려가는 종목은 정말 무섭게 빨리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유리 기판에서 또 다시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대박님께서 오스코텍입니다. 와. 예, 오스코텍이 28,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대단하네요. 세상에. 와. 브라보. 축하 정말 많이 예. 드리고요. 자, 계속 가요, 위로. 야, 이거 무슨 일인가요? 야, 이렇게 가고 있는 오스코텍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행복한 고민의 끝을 한번 찍어 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중간 점검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흐름 자체 굉장히 좋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스코텍 계속 우상향 할까요? 잠깐 좀 쉬어주거나 좀 그렇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스코텍이 이종보기가 여러분들한테 진단 몇 번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 렉나자.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뭐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 종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코텍 성공적 임상 결과로 날개 단다? 그 다음에 뭐 대신증권에서 국내 최초 빅파마 로얄티 코앞이다 해고서 뭐 이렇게 목표가 높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가 시세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난감한데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할 때 이 파동 자체가 이거는 이중 바닥을 만들고 가는 거라 이거는 시청자 공약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만 얘기해 주면 오스코텍의 이쪽 정도 위치에 있는 업종들, 섹터들이 덜어 있어요. 성장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수리 쓰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 뭐 물어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 뚫고 하면서 할 때 그 왜 LS11인가 뭔가 그거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하면서 이거하고 유사한 게 2차 전지들이 이거하고 유사하다 뭐 이렇게 유창호 앵커가 애드립 좀 섞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죠? 계속 힌트를 주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이건 1년, 2년, 3년을 죽인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1년밖에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늦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4, 2025, 2026년에 갖고 2, 3년을 보면 지금 들어가는 거 맞는 거죠. 그러면 초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게 2차 전지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돌고 가는 거고 이게 파동상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면 이게 또 단기 저항인데 단기 저항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가면 그죠? 예. 대신 이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욕심내라고는 하지 않고 일단 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만 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인 저항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조정을 잘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5자 위로도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5자를 넘어서 이쪽까지 보라고 하기에는 단기간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거는 투자자가 선택하라. 절반만이라도
한번 이종복이 말을 듣고 해보길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물량은 4만 5천 원에서 4만 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술적으로 한번 해주는 자리고 나머지를 2,850 넘어가면 아 근데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 나머지를 한 5만 5천 원대까지 아마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아, 자 2,850이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안정권 내에서 최대치까지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좀 해, 예. 네, 전문가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종목 진단할 때 그 어떤 마음속의 목표가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가만히 잘 보시면 증거금 100%짜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금 100%짜리라는 것은 재무 구조가 조금 불량한 거예요. 다만 개중에 가끔 키움증권의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펀더멘탈을 들어갔을 때는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 증거금 100으로 놓는 건 가끔은 있거든요. 한 50개 중에 한 개 꼴로. 그런 게 한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빼고는 이 키움증권 기준의 증거금 100%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주식은 펀더멘탈상 부채 비율과 요런 게 조금 거시기 한 거라는 것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끝. 이렇게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참고 팁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1부의 끄트머리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네. 아직 그래도 시간은 남았거든요. 음흠. 어머, 벌써 2천 명을 넘었어요. 아, 이런. 50년 이렇게, 만에 한번 나올 법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뭐 1부 안에 2,200, 진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될 것 같고요. 오, 진짜 신기하네, 진짜. 네. 아... 입술을 왜 무신 거죠, 전문가님? 아, 초조함의 아랫입술 깨물긴가요? 자, 그럼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미스터 진단. 또... 아, 마음 편안하네. 물을 넣어가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 같아요. 예. 자, 오늘 해서 뭐 편안하게 또 다음 종목으로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네요. 이게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어떤 겁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유튜브 지아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전기입니다. 자, 삼성 전기 매수 가격은 15만 5천 원이고요. 25%. 한동안 애먹이다가 이제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점점 언제쯤 많이 오른 거죠.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와, 삼성전기가요 17만 원 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 요 며칠 들어서 주가 흐름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이전부터 자주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요즘 흐름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6월 27일 야간 방송에서 이미 나는 추천했다라는 걸 먼저 대국민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6월 21일 날 엄청나게 무모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고 내가 그때도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테레비 방송에서 지금 3천에 관해서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주고 먼저 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 무거운 삼성전기가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는 삼성전기가 그동안에는 16만 원만 가면 밀리고 16만 원만 가면 밀리고 16만 원만 가면 밀리고 하면서 심할 때는 12만 원대까지 밀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1분기 때는 13만 원대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매수한 가격은 기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확인 매수를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18만 원대 언저리에 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전기는 이미 이전에도 시청자 공약으로 아마 내가 18만 원대에는 벌써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주식이 16만 원 이하에 있을 때 오늘도 두 번째 주식으로 얘기할게요.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이제 단기 중기로 합쳐서 얘기할게요. 요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는 저항일 겁니다. 대신 이거는 넘어가는 목표치도 있다. 2850이 넘었을 때 마음속에 목표가를 얘기할 것이고
이 주식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였습니다. 진짜 잘 봐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정확히 또 짚어주셨고 네. 거기다가 마음속의 목표가도 조금 있다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850 될 거니까. 오늘은 2850이 예. 괜히 초반에 DC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3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야, 좋습니다. 2100을 뚫어냈네요. 훌륭해요. 와, 지금 아직도 종목 한 두 개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100까지 뚫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정말 오늘 대단합니다. 네. 자, 1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게요. 네. 아니, 왜 갑자기 은봉컵을. 아니, 근데 저 파란색 색이 예쁘게 나네요. 잘 빠졌어요. 자, 그러면 종목신다 계속 가볼 텐데요. 굵직한 거 하나 더 갈게요. 뭔가요? 네, 최은영 님께서. 네. 포스코 퓨처 해명을 꺼내주셨는데. 이 자전지 아주 양극재가 나오는군요. 그죠, 소재 쪽으로 가는데. 예.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등락 잘하는데 잘 지지되고 있는데 왜 퓨처 해명은 안 움직일까요? 에코프로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BM과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어쨌든 차트로 보면은 BM하고 퓨처 해명하고 비슷합니다. 네. 약간 하향하고 있는데 29만 2천 원의 비중 20% 중장기 목표가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 전문가님도 좀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2850도 안 됐는데 이 엄청난 걸 물어본 사람은 또 누구고 그거를 또 픽한 이토마토 PD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신의 한 수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최근 주식 시장은 추세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추세 패턴이 양호했던 종목과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추세 패턴이 양호했던 주식이 먼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이후에 2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업종 대표주가 세게 가면서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비해 포스코 퓨처가 늦는 것은 얘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바꿔서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만기 눈치 보느냐고 주식장이 조종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막 그렇게 된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센데요. 이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너무 센데 그때 포스코 퓨처가 오히려 2차 전지를 하드캐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전지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추세 패턴이 양호한 종목이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낙폭과대가 더 많이 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따가 다음 주 전략에 답이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화 장세 외국인 장세죠. 근데 포스코 퓨처나 이런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개인들은 최근에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덜 빠진 쪽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아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이따가 얘기할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이 2차 전지나 이런 거 판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 등 쪽에 아마 몰려갈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 포스코 퓨처는 지금 이무기가 용이될 상으로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캠토리닉스 이무기가 용이될 상 얘기했죠. 얘는 이무기가 용이될 상보다도 좋은데 이거 괜히 너무 좋게 얘기했다가 또 저기 오해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분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올라갑니다. 2850 넘어가면 더 솔직한 나의 의견 드릴게요. 요점은 왜 요새 약하냐? 얘가 안 빠졌으니까. 요새는 많이 빠진 주식이 오히려 세게 올라가는 장세라 얘는 그냥 쉬는 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것도 최소 아까 어떤 그 7학년 그분 7월달 안으로 뭐 매수가 이상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앞자리 당연히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일단은 요 정도 인원에는 맛배기로 1차전 하겠습니다. 끝!
자, 익절 가능하시고요. 네. 많이 밀린 종목들의 장이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는 아니랍니다. 잠깐만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자리가 또 3으로 바뀔 수 있다는 힌트.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뭐, 익절이니까. 예. 아, 익절이니까요. 예. 자, 마지막에 또 오늘 피니쉬를 하시기 위해서 일부를 몸을 푸시는 것 같은데 네.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아... 자,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쉴 틈 없이 들어가요. 바로 갑니다. 예. 자, 사랑합니다. 전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하신 예. 가격하고 비중은요? 28%고요. 예? 지금 저 7만 7,800원 안저 78만 원이요. 78만 원. 예. 네. 78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저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그 안에도 한두 번 저 뭐 종목 진단을 받긴 받았는데 예.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네. 어느 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 좋은가 네.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그 전화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예. 자, 소방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좀 기다리신 모양입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수익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시청자님도 연세가 좀 있으시죠? 예, 좀 많아요. 예. 팔자 넘어갈 하도,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하도 저 좋을는지 모르겠네. 예, 좀 저, 응? 뭐야, 그, 저기, 저, 아이고, 그,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조카빠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지는데, 이거 기본 몇 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 예. 이거는 혹시 이 종목이 아세요? 아이, 글쎄, 저 지금 저 종자 돌림이니까, 조카 빨리 되죠. 난 범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죠? 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 글쎄, 저 알고 있죠. 이제 선생님은 그러면... 나를 모르지만, 나는 선생님을 예. 알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1년 정도 갖고 있었고, 나는 만약에 이분이 2년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소 3번 이상 했던 주식이죠, 이거. 이거는 내가 경배하는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이고, 이번에야말로 잘하면, 근데 이게 다음 주 시장 일단 봐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비중이 28%니까 10% 정도는 90만 원에서 95만 원 갔을 때 10% 정도는 팔고 나머지를 100만 원을 넘기는 쪽을 권장해드리고 싶고 아예 괜찮아요. 나는 그냥 계속 갈래요. 그렇다면은 100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갖고 가다가 10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셔라. 그러면 또 이분 또 본인 스타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 삼성 바이오는 기본 100만 원은 넘어야 되는 거고요. 125만 원도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대신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네, 소장님 일단 100만 원대 예. 라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보고 예.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와, 일부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거의 10종 못 봤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2,20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스. 아, 대단합니다. 예. 이 정도 기세 그대로 가면서 2부에 2,850명 만들어내면 맞아요.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올 테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